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그 Q&A 보게 되면 그 건축 유학 학비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비디오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댓글에 글을 적다가 같이 좀 비디오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녹화를 합니다. 질문은 이러해요. 어렵게 건축 유학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어찌해서 GSD나 좋은 대학원을 힘들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긴 한가요? 이 영상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본 현실을 봤을 때 우수한 석사 학위를 따도 그냥 거기까지 미국 현지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 돌아가서 큰 돈을 번다던가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건 맞냐라는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제가 이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그 뒷부분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그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에 국한을 짓고 싶냐면 일단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부분. 결국 시간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뭐 공부하고 유학한다고 쳤을 때 3년 동안 내가 한국에서 돈을 벌면 그만큼 또 돈을 벌수 있으니까 진급의 기회도 있고 어쨌든 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유학 준비하면서도 일단은 뭐 영어 학원 다닐 때도 그쵸? 준비할 때 그때도 이렇게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어 그냥 시험 점수만 내고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그리고 와서도 이게 느낀 게또 제가 있었던 학교들은 다좀 비싼 학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IT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장학재가 좀잘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을 때 그냥 다 평타에상 치시는 분들이에요. 예. 다 부모님들 자택 갖고 있고 어쨌든 뭐 학비 걱정하고 애들 뭐 힘들다고 하는데 뭐 방세 싼다 없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아끼려고 하는 거고 정말 진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한 흙수저처럼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손가락에 뽑았어요. 10명 중한명 있을까 말까. 아예 그 다른 애들이죠. 근데 어쨌든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렇게 힘들게 해서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예외야. 뭐 그분들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예 다르거든요. 우리랑 흙수저들이랑. 그래서 흙수저라기보다도 일반적인 평민들, 그냥 한국에서 그냥 거의 뭐 그렇죠? 한 80%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특별히 제가 유학 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좋은 학교나 비싼 학교일수록 그런 패턴, 그런 이제 관찰이 좀 되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해서 뭐 제가 유학 처음에 준비한다 했을 때도 저희 모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기둥뿌리를 뽑는다 그랬거든요. 기둥뿌리? 집이 있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은 그 기둥뿌리를 뽑아요. 그러면은 그집못 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거의 그 정도 임팩트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또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하고 몇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돈은 막 이렇게 학비가 뭐 거의 몇 천만 원씩 하니까 한 학기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였냐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보면은 애들이 그냥 설렁설렁한 애들이 되게 많아. 예, 내가 봤을 때는, 아, 쟤 정말 하루에 내가 계산해 봤거든요. 하루 수업료가 하루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몇십만 원이에요, 몇십만 원. 그냥 내가 한 시간 수업 듣고 뭐십 얼마씩 내는 거야. 예. 그 비용을 정확하게 안다고 친다면, 뭐, 진짜 전투적으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은 취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우등해질 거고, 실력적으로. 그럼 우등해진다면 당연히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 뽑겠죠.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잘하면 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노파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물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 연인이랑 헤어진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 유학 가.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버리고. 이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도 그랬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아, 유학한다 그러면은 되게 가서 막 날씨도 즐기고 뭐 외국 문화도 접하면서 막 공부도 이렇게 하면서 뭐 같이 즐기기도 하고 파티도 가고 이런 거가 주인 애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인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 즐기고 싶어 하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시드니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가면 안 되고 굉장히 전투적인 마인드로 가야 된다. 마치 여러분들이 학원 같은 거 다닐 때도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뭐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거의 100만 원돈그 책값까지 포함해가지고 내면서 그냥 가서 도장만 찍고 오는 이런 케이스는 없잖아요. 출근 도장만. 가면 되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치열함의 연장선상으로 들어가서 해야지 된다. 그 이유는 시간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강조점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다시 돌아보면, 뭐, 유학을 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요? 얻는 이익은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한 이제 평타 이상 쳤을 때, 자기가 뭐 수업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남들이 10시간 한다 그러면 막 11시간, 12시간. 예를 들면 공부하는 이런 평타, 평균. 어딜 모아놔도 항상 평균이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 모아놔도 평균이 있고, 못하는 사람 모아놔도 평균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속한 그 그룹에서 평타 이상 친다는 걸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인터뷰할 때도 제가 항상 물어봐요. 예. 제 생각뿐만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유학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인터뷰하시는 분들, 저희 NJ 채널에서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쨌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경험이에요, 경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경험은 단순하게 돈으로 환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쌓여서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40대, 50대, 60대, 70대가 돼서도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거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부분들이다. 평타 이상 쳤을 경우에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여러 부분들을 빠르게 수용했다는 전제 하에. 근데 사실 저도 약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유학 생활할 때 저는 대인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나이도 좀 있었고 일단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뭘 먹으러 나가려고 해도 나는 그냥 집에 갔어요.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어 갔기 때문에 젊은 애들 노는데 걔가 제가 그냥 괜히 껴서 분위기도 좀 이렇게 어색하고 또 한국 분들 이렇게 모이면 외국 친구들은 자주 만났어요. 근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 만났을 경우에는 왠지 또 형이 하면서 챙겨주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저는 좀잘안 가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그냥 하나를 잃고 하나를 취한 선택을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푸시를 안 하니까 같이 식당 가서도 내가 음식을 안 시켜도 돼요. 나안 먹고 싶은데 그럼 더 이상 푸시를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미안하잖아. 저도 그걸 아니까 음식이라도 시키고 맥주 하나 마시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울리다 보면은 이제 뱁새가 황새를 쫓아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경우도 좀 느껴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걸안 했거든요. 어쨌든 좀 밸런스를 잡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 좋은 대학원을 힘들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물론 단편일 수도 있겠지만 단면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이 만나면 항상 편을 가르고 항상 정치를 해요. 거기 안에서 나와 너를 분리하고 거기 안에서 뭔가 베네핏의 기득권을 찾아 갖는 거거든요, 항상.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을 관찰 한번 해보세요. 걔네들도 똑같아. 예, 다 자기의 어떤 이득들이 다 투영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원하는 부분들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나온다는 거는 저도 사실 예전에 원래라기보다도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준 분들도 있어요. 너는 그래픽 쪽으로 굉장히 잘하니까 그래픽 쪽으로 가라. 근데 저는 결사 싫다 했죠. 나는 생각도 그리고 제 후배 같은 경우도 그쪽 얘기를 듣더니 훅 가버리더라고요. 물론 좋은 상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는 특히 유니버시티라든지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는 그 학교의 모든 자원이 내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좀 너무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논쟁의 여지라기보다도 색안경을 끼고 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서울대, 그죠? 서울대 안 나오고 무엇을 한다는 거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되게 많이 듣고 경험하고 이제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죠. 뭐 서울대 안 나온 기자가 어떻게 기자냐. 서울대 안 나온 대통령이 뭐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물론 서울대 나온 대통령은 없지만 어쨌든 그들만의 그런 리그들이 분명히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 머리 터져가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3년 빡시게 해서 특별히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어쨌든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어요. 어딜 가더나
그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강사분께서 말씀하신 게 롯데월드 들어가게 되면 프리패스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롯데월드라고 보면 그 사람 프리패스권을 갖고 있는 거야. 서울대, 우리 학교, 좋은 학교.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요직에 가 있고 그분들이 다 요직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예를 들면은 제가 건축학과를 나왔어도 우리 학교에 법학과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경제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다 언론 라인으로 뭉치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학연 지연이 한국보다 더하면 될지 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종도 다 달라. 막말로 비행기 타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못 찾아요. 어떻게 할 거야, 지네들이 나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연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백그라운드 책을 더 떨어하게 검토해요. 그러면서도 저도 다녀보면은 학교 얼룸날 만나면 그냥 편해. 그냥 좀더 챙겨주고 막 서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무시 못한다. 아마도 질문자분께서는 사회생활을 좀 해보시면은 이게 정말 원죄예요, 원죄. 예, 그 누가 얘기했어요, 원죄. 그냥 좋은 대학을 안 나오고, 소위 이제 학부를 또 많이 쳐주죠. 예, 대학원은 뭐 학위 세탁한다고 이제 또 그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저는 학위 세탁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그래서 정말 학부 때 대학, 그러니까 학부생이 어느 학교를 가느냐는 평생 꼬리표다. 물론 이제 이게 난 꼬리표처럼 안 느껴지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게 너무나 심하고 그냥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인간들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똑같아.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블레지가 얘기한 청계고원처럼 올라가잖아요. 탈주의 궤적을 또 만들어서 그들이 또 기득권을 또 잡아. 그럼 거기서 또 다른 아웃사이더가 나오고 그렇고 또 다시 탈주를 하고 또 탈주를 한 다음에 다시 또그 성을 쌓는 거죠. 견고한 성을. 탈주의 궤적처럼 우리 나는 안 그럴 것 같아도 내가 그 기득권을 잡으면 놓기 싫어 싫겠죠.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이거 좀 다른 얘기여서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이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이쁜 여자들 잘생긴 남자들 보면은 뭐 40을 패스한 그 정도의 어떤 스펙을 갖고 있다라고 신동엽이 이야기를 했나? 근데 그거 정말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쁜 여자 전 다음 생에 태어나면 진짜 이쁜 여자를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 삶이 너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편하다기보다도 삶이 아름다울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배려해주고 날 좋아해주고 그런 부분들 분명 물론 그분 안에서도 제가 주변에 이쁜 친구들 보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있더라고요. 막.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제외하고 우리 논점만 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잘생긴 사람들, 정우성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잘 대해주고 연예인이니까 밥한번 먹을 때 돈을 안 낸다 하더라고. 주변에 다 사가지고 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커넥션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이 퍼스트 임프레션이란 게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우리에게 딱 오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 학벌, 학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저도 제가 나름대로 해서 28살 때 책을 한권쓸 정도로 하나에 미쳐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착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실력상으로 그럼 최고의 대우가 올줄 알았어. 제가 28살 때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이제 한 케이스인데 그 특별히 제가 왜 자꾸 유학을 가려고 했냐면 제가 하는 분야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의 분들이 학위로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것들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니 이건 내가 곰이 재주를 부리고 그다음에 돈은 다 누가 다른 사람이 챙겨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 구조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어떤 자포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예요. 인간들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그럼 내가 평생 이렇게 이용당할 바에 혹은 평생 내가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질 바에 그 학위 내가 하고 만다라고 해서 그안 되는 영어 공부를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토플을 제가 한 30번 넘게 봤거든요. 제가 잘 아는데 토플 30번 이상 본 사람 있나요? 여기 혹시 제 구독자 중에서? 그 정도로 진짜 실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언가 300번 보려면 시험비만 얼마야? 한 20만 원 치면 얼마야? 600만 원이에요. 시험비로만 600만 원낼 정도로 제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그 정도로 데스퍼레이트하고 그 정도로 이거 아니면 아니겠다는 그 사회에서 제가 배운 경험한 부분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고 친다면 더 많아요, 사실. 좋은 학교에 나온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딱 비춰지는 것보다 좀더 복잡, 미묘한 사회적인 합의들이 걸려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연봉으로도 이어지고
직급으로도 이어지고 내 미래의 비전으로도 이어지고 심지어는 내 와이프의 퀄리티라도 이어지고 왜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열심히 공부하면은 미래 남편이 바뀐다. 예? 뭐 와이프가 바뀐다.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이왕이면은 항상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자기 위치보다 항상 위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건데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길 원한다는 거죠. 이 질문자도 사실 더 좋은 회사에서 한국 회사에서 더 좋은 처우를 받고 좋은 돈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어떤 학위다, 학교다, 출신 학교다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뭐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누가 하나가 대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는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사회다 보니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 그 현실을 봤을 때 우수한 석사 학위를 따도 그냥 거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그 유학 다녀오신 분들은 다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 군대 해병대 갔다 왔다 했잖아요. 해병대 제대하신 분들 보면 와,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제대를 하셨구나. 다 되게 어프리시에이트 했어요, 되게. 그런데 막상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딱 나니까 아, 이게 갈려. 두부루루 갈려. 정말 꾸역꾸역 실력이 안 되는데 그냥 몸으로 떼어가면서 진짜 아, 쟤왜 왔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할 거면은 쟤 군대 왜 왔지? 해병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와, 쟤 때문에 우리가 훈련 편하게 한다. 아, 쟤는 진짜 잘해. 쟤는 진짜 훈련 뭘 해도 그렇고 실력도 있고 깡도 좋고 아, 쟤는 진짜 해병대 같아.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유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다 좋은 학교 나오고 다 좋은, 왜냐면 그 앞에서 분명히 얘기 듣고 하면은 우린 잘 모르니까 듣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루전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이제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일단 취직을 못해서 한국에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제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저한테 영향을 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신 선배 형들 보면은 또 교수님들 보면은 다들 어쨌든 그 힘든 찰나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베트남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치자고요. 실력도 다를 뿐더러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부분이 다 열악한 환경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모든 전, 그 토너먼트를 뚫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할때 똑같은 그 입학 조건이 있었지만 우리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게더 많았어요.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영어죠 사실 뭐.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은 걸 하면서도 더 열악한 환경을 했기 때문에 더 전투력이 강해지는 거야. 예. 그 상태에서 당연히 그 페이스를 유지만 하게 되면은 웬만한 애들보다는 평타 이상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회사 가서도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내가 아는 인더스트리가 한계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피부색에서 오는 어떤 그런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차치하고 이런 부분 일단 이런 부분들까지 다 꽂아 넣으면은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논리 자체가 워낙 지금 파라미터들이 많이 껴가지고 튜닝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자가 설령 잘못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어떻게든 다 테이크케어를 해줘요. 예. 제 후배 같은 경우도 여기 뉴욕에 있는 친구도 보면은 이 친구도 진짜 엉덩이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꾸준히 꾸준히 해서 회사에서 비자 다 받고 남들 다그 뭐야 회사 힘들고 이럴 때도 지금 이직도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가려봐야 된다. 특별히 요즘 대학생들 더잘 안다면서요. 어느 교수님이 실력 있고, 어느 교수님이 실력이 없고, 또 어느 학교 강의가 더 좋고, 왜냐면 정보가 워낙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실력이 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감투 뒤에 숨었다, 학위 뒤에 숨었다, 뭐 학벌, 혹은 뭐 어떤 인맥 뒤에 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실체를 이제 모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요즘 젊은 분들은 굉장히 정보력도 좋고 이해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이렇게 필터를 두고 필터를 통해서 봐야 된다. 단순히 좋은 데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큰 돈을 번다던가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어떤 분이나 인터뷰를 했지만, 약간 다른 렌즈가 필요해요. 이 돈에 대해서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다 사업하시면 돼요. 사업하시면 돈 많이 벌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군에서 오는 그 레시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다 어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스타트업. 한만개 중에 한개 나올 게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잘될 것만 고려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봐야 돼요. 엄밀하게 따질 것 같으면은 한국 시장에서의 건축 설계에서 돈 버는 연봉으로 일단 책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저희 매형이 금융 쪽 하거든요. 금융 쪽 하면 돈 많이 번다고 느껴지죠. 그리고 덜 힘들 것 같죠. 거기 안에도 고충이 있어요. 거기 안에도 분명히 누가 많이 벌고 누가 적게 벌고, 물론 절대 우위를 하면 더 많이 벌겠죠, 건축보다는. 하지만 거기 안에 또 뭐가 존재하고 항상 남의 떡에 커 보이기 마련인 거예요. 건축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도 이게 돈이 안 된다, 뭐 마켓이 작다는데, 그거 당연히 다 알죠.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게 그 서브 마켓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심하게, 그러니까 유의하는 반응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인더스트리를 엿본다는 건데,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를 엿보는 건요, 어떤 착각이 또 거기 숨겨져 있냐면은,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는 잘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잘된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몇 퍼센트만 보고 잘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밑바닥에 두텁게 깔려있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 우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돼 보이는 거야. 아,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제가 파랑새는 없다라는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참조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경험인데, 요약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1% 올라가면 다잘 보이거든요. 항상 그 상위 1%는 뭘 해도, 거지가 돼도 왕거지가 되면요, 인간문화자가 될수 있어요. 정말로 희소하게. 근데 아무리 잘 나가는 마켓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더라도 진짜 다반 나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돈도 실력도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성공하는 확률도 높지, 내가 전혀 모르는 부분에 기웃기웃거려서 성공하는 확률은 차라리 그 밑바닥에 그 두터운 층만 키워주는 꼴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예도 들 수가 있어요. 한창 한국에서 커피 유행할 때, 와인 유행할 때, 돈 누가 다 벌었는지 아세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홍대 같은 경우도 보면 커피숍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었어요. 왜? 커피 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커피숍을 열었는데 잘 되나?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서 임대값은 올라가고. 그냥 그 뒤에서 그것들을 조장하고 교육하고 물건 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일반화 시킬 순 없겠지만, 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거는 사실 다가 아니다. 좀더 치밀하게 그거를 분석을 해야지. 유학 비싼 돈 들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국 가서 돈못 버는 경우도 있죠. 예,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유학의 문제보다도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결국 그 사람이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는 되게 냉정하거든요. 누구 말 맞다나 원숭이가 사람보다 일 잘하면 사람들 다 자르고 원숭이 같았을걸요? 뭐 요즘 젠더 이슈로 남자랑 여자랑 막그 임금이나 막 이런 것도 한때 이슈였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요? 여자를 뽑겠어요? 혹은 남자를 뽑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여자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분야도 여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남자가 잘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시장에 특화되어 있다고 친다면, 뭐 하버드가 아니라 상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거기 있는 사람보다 돈을 당연히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유학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스타트점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건축의 패러다임이 뭐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많이 돼 있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좀더 밸런스가 있다, 좀더이 답에 올바른 어프로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긴 한가요? 라는 이제 질문에 저는 주저 없이 메리트가 있다. 근데 저는 노파심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였죠. 과연 내가 기둥뿌리를 뽑아가며 진짜 한 3년, 5년이나 시간을 투자했을 때 교육을 통과하고 경험을 좀 쌓고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친다면, 과연 내가 한국에서 5년 동안
한 영역에 열심히 일을 하고 기둥뿌리 안 뽑고 했을 때보다 더잘 돼야 될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과 기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친다면 이 선택과 이 선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스탠스는 동일할 거고. 그렇다고 친다면 내가 그 환경에서 그렇게 유학을 갔다고 친다면 어떻게 해야겠냐. 저는 그거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 메리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보자는 거죠.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기득권인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싶어서 하는 행동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행동이 자식들의 교육이에요. 그만큼 교육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만약에 내가 가진 게 많아. 제가 얼마 전에도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딱 하나. 그러면은 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학위를 주겠죠?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빌딩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정말 잘 배우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여유도 있고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다 챙겨 가지신 환경들이 높거든요. 확률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걸 자기 자녀에게 준다는 거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은 아, 이 교육이 단순하게 아까 제가 그 고3 애들이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부모님들이 항상 푸시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살아보니까 아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베네핏은 굉장히 많다. 저도 이거를 몰랐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단순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다 동등한 줄 알았어. 예를 들면 의사로 열심히 하는 것과 비즈니스맨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 농사로 열심히 하는 것과 저처럼 뭐 컴퓨테이션 혹은 그래픽스 혹은 디자인 쪽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 전 동일하다고 봤거든요. 단순한 생각이었죠. 이런 것들을 학비, 수업료, 인생의 수업료를 내면서 인생의 학비를 내면서 배우는 거죠. 그 시행착오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학교 유학을 준비할 때도 정확하게 이제 잘 몰라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공유 차원으로 이제 남긴 비디오였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한번 남겨봅니다.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르게 경험하신 분들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저의 주장을 서포트하는 파운데이션들은 저도 많이 성공하는 사례와 실패하는 사례들도 보고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최대한 저도 좀 다듬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 이런 식의 어떤 피드백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정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필터해서 갖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한창 서울에서 비즈니스 스타트업하고 막 여기저기 빼빼거리면서 돌아다닐 때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인커리지를 이렇게 안 했으면은 전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와서도 몇몇 형들의 그 인커리지랑 도움들이 없었으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거예요. 아마도 제가 가장 확률이 높은 삶은 인천 어디 설계사무소에 있겠죠. 왜냐면 제 고등학교 출신 애들이 다 그냥 거기 인천 쪽에 설계사무소 쪽에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인생에서 이 인생까지 오면서 조금 나름의 중요한 피드백이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안녕.